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사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는 몸이 찌뿌둥하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주무시는 동안에 아침까지 숙면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다 보면요, 밤에 잠깐 깨는 경우가 있죠.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또는 잠깐 깨고 나서 다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설치게 되고 숙면이 안 돼서 결국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아침까지 숙면을 원하신다면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이것 세 가지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까지 숙면을 원하시면 이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이동환입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수면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데요. 자다 깼을 때 이런 것들은 피해야지 아침까지 숙면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거기다 제 의견까지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다 깼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다 깼을 때 지금이 몇 시인가 시계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확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시계를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 잤을 때는 자다 깼을 때 시간을 봐야 되겠죠, 일어나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새벽에 뭐 6시 알람을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다 깼을 때한 4시쯤에 일어날 수 있죠. 화장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는데 그때 시간을 다시 딱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2시간 정도 있다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빨리 2시간 빨리 잠을 자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을 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바로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자는 것이 훨씬 더 중간에 빨리 잠을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을 확인하지 말 것. 물론 알람을 맞춰놨을 경우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다 깼을 때 다시 잠을 자기 전에 중간에 침실을 벗어나서 움직이지 말 것입니다. 사실 뭐 화장실 갔다 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밖에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물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심장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침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으신 경우에, 물을 미리 떠다가 침실에 두고 나서 주무시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다가 보면 목이 마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밖에 나가서 마시는 것보다 침실 밖에서 침실 안에서 그냥 간단히 마시고 다시 주무실 수 있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다시 잠이 들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침실을 벗어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빛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을 켜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이 불을 켤 때도요, 화장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 놓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약한 불을 켜서 빛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다시 잠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깼을 때 스마트폰을 켜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빛의 자극 때문에 사실은 다시 잠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다 깼을 때빛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이왕이면 좀 작은 어두운 조명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중간에 보는 것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을 깼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시간을 확인하지 말 것. 두 번째, 침실을 벗어나서 움직이지 말 것. 세 번째, 빛의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시면서 아침에 정말 활력 있게 개운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